2007년 1월 1일 하늘을 축제로 시작한 루마니아. 1만여 명의 부쿠레슈티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EU 가입 성공을 축하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8천 달러에 불과한 루마니아는 빈곤과 부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빈부 격차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고, 여기에는 루마니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수천 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에 방치된 채 삶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희망이란 없는 것일까? 발칸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루마니아. EU 가입 석 달째를 맞은 수도 부쿠레슈티의 거리는 활기차 있었다. 신정부의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루마니아.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빈부 격차는 여전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내 중심가의 한적한 공원. 취재진은 맨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갓 10살을 넘긴 앳돼 보이는 얼굴. 한눈에도 아이들의 노숙 생활은 오래돼 보였다. 위에 건물은? Un place acasă. De ce? Că suntem foarte amărâți. Din cauza la mama și la tata. De ce? Pe m-a dat afară din casă, m-a gonit. 이유 없이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거리는 냉혹할 수밖에 없는데, 집을 나온 아이들이 겨울을 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맨홀 주변이라고 한다. 밤이 되자 인근 공원의 한 맨홀 속에 있는 소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겨우 통과에 들어간 맨홀 속은 몸도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공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아이는 벌써 2년째 이곳에서 산다고 했다. 이들처럼 수용시설을 거부한 채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거리의 아이들이 수도 부쿠레슈티에만 약 500여 명, 루마니아 전체에는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한 루마니아의 노숙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동유럽의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때부터 소위 베이비 붐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인구 증가율 50% 이상이란 목표로 낙태와 피임을 금지시켰고, 그가 집권한 24년 동안 2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당시 한 가구당 평균 7, 8명, 많게는 18명까지 아이를 낳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지원금이 없어지자 양육을 포기한 부모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에 버려졌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지하동. 2년 전부터 이곳에 살림을 차렸다는 부부는 29살 동갑이고 베이비붐 세대다. 11살 때 집을 나왔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태어날 당시 출생증명서가 없어 신분이 보장돼야만 얻을 수 있는 집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până când o să se ivească ocazia să ne ajutești pe noi cineva. După revoluție s-au înmulțit pentru că toate lucrurile s-au schimbat. Tot ce știau oamenii din România s-a schimbat. Copiii au și familiile s-au întâlnit cu așa zisa libertate de a face ce vor ei și mulți dintre copii au părăsit centrele de plasament, au fugit din centrele de plasament și au venit pe stradă, crezând că venind la oraș, în marile orașe, viața lor o să fie mai bună.
취재진이 찾은 또 다른 맨홀. 그곳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소녀의 보금자리가 있었다. 이들 역시 부모의 학대로 7살 때 집을 나왔고 벌써 10년째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소녀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사진. 놀랍게도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후 두 달 전에 출산을 했다고 한다.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소녀는 아기가 자라서 자신처럼 또다시 거리에 버려질까 봐 두렵다고 했다. 바데 파밀라 지네 시대 제이 파지 라 코필. 시 코필로 브라스 소세 아이지 라 피아사 콘코르데 라 콘스티스 라이버 그지데. 집을 나온 소녀들에게 돈벌이 수단은 많지 않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몸을 파는 것. 루마니아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300유로인 대비해 하루 60유로에서 120유로의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소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거리로 나서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취재진이 만난 노숙아이들의 대부분은 무언가 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환각 성분이 든 공업용 페인트였다. 애기 permanenți pe stradă. Majoritatea, deci în procent de 90% inhalează, trag din pungă. Din copiii ceilalți care au familie și cerșesc doar, aceștia nu inhalează aurolac. 한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아이들의 90%가 10살을 전후해 담배와 술, 본드 같은 환각성 물질을 처음 접했으며 금지 약물인 마약류를 시작한 나이도 1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 만난 16살의 다니엘과 그의 무리들. 이들 역시 본드가 든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다니엘에게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다른 구역 아이들과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분노하는 아이들. 이들은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과 오랜 길거리 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의지하는 건 환각제뿐인 듯한데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졌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걸을 했다. 한창 먹고 자라야 할 나이. 그러나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날도 많지 않다고 한다. 아이들은 취재진에게 자신들의 맨홀을 보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난방관 사이 비좁은 통로를 따라 50여 미터를 들어가자 아이들의 잠자리가 보였다. 이곳에서 다니엘을 포함한 10여 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맨홀 속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 중엔 다른 지역 아이들과 싸워서 몸에 상처가 난 아이도 있었다. 생필품들 사이에서 꺼낸 주사기. 아이들은 본드 같은 환각제를 넘어 마약에도 노출돼 있었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맨홀 속. 자유를 찾은 대신
아이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듯했다. EU 가입을 앞두고 루마니아 정부는 거리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강력한 단속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수용소의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한 국제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이곳에는 10살부터 20살까지의 청소년 5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이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며 거리를 방황했던 아이들인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시설 적응을 도와주고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에 pentru ca fiecare copil să își descarce energia cu care vine din stradă. Și avem programe la sala de sport, fotbal, unde fiecare copil poate să joace fotbal, tenis de masă, tenis de picior, badminton. Facem aerobic, bine, avem un sensei care face cu ei arte marțiale, karate. Și încercăm ca fiecare fiecare copil să facă ceva. 시설 한켠에 마련된 음악 감상실. 이곳에서는 정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음악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화시켜주는 음악을 통해 오랜 노숙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과 뿌리칠 수 없는 환각제의 유혹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스물스물 de activități, de mâncare, de... 취재진은 아동 보호시설에서 더디지만 소중한 변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 13살인 플로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지난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녀에게도 꿈이라는 것이 생겼다. 꿈과 희망보다 방황과 좌절을 먼저 경험한 아이들. 참담한 현실을 잊기 위해 약물에 의지한 채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지하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